지금까지 이런 강의는 없었다. 이것은 강의인가 드라마인가. 한번 들어온 머리에 콱 박히는 공인중개사 합격 방문가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질문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현 시점 3-4월에 밀려있다. 강의가 3-4월 밀린 거를 들어야 하나요? 지금 7월 과정으로 또 넘어가야 되나? 이런 질문이거든요. 무조건 저는 3-4월 권합니다. 왜냐하면 3-4월과 그 기출 특강이 베이스가 안 깔려 있으면 7-8월 응용은 큰 의미가 없고 너무 어려울 수도 있어요. 3-4월 기출이면 기본 60점 가져갈 수 있는 점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3-4월 권합니다. 백준수 쌤. 저도. 이거 마무리 못한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데려가야 되는 말 놀랬지? 아, 깜짝 놀랐어. 내가 놀랬어. 내가. 놀래? 나는 아까 얼마나 나 오줌 아니구나. 나 그 지릴 뻔했어. 백준수 쌤도 3-4월부터. 예. 자, 오케이. 그러면 3-4월 마무리 잘 하시고 끝까지 완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 모의고사를 치셔도 합격점이 나오지 않는 분입니다. 나 단원별 듣기 조금 너무 이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같아요. 그럼 이런 분들도 7-8월 달 듣는 게 좋다? 6월 말 시점에 모의고사가 합격점이 안 나온다. 아, 그거 나오면 이상한 거죠. 뭔 고민하고 있어? 10월 기준 모의고사 수준이기 때문에 7월 달, 6월 달에 60점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한 50점이면 아주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오시고 점수가 안 나온다는 것은 아직 적용하는 연습이 좀 잘 안 됐다는 거죠. 이해하고 기억했는데 적용이 안 되면 우리 이제 적용 연습해야죠. 무조건 7-8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도화지에 붓으로 싹싹싹싹 이렇게 막 이렇게 색칠하잖아요. 색칠을 이렇게 쫙 했는데 봤어. 봤는데 색칠이 다 안 돼 있고 중간중간에 막 구멍이 이렇게 막 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구멍을 찾아서 메꿔서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풀이 하면서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상태 같으면 문제풀이를 하는 게 더 나아요. 근데 칠한 게 거의 없어. 대부분 다 백지야. 그런 경우라면은 문제풀이 할 게 아니고 이론을 더 들어야 돼요. 근데 7-8월 달 정도가 있으면 점수가 한 50점 정도씩만 나와주면 대부분 다 7은 대충 해놓은 상태거든요. 이게 구멍이 있는 거지, 이렇게. 이걸 다시 이론 공부하면서 다시 새로 다 칠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인 공부니까 그때는 문제풀이 하면서 자기가 구멍을 찾아서 부족한 거 메꿔 넣는 게 성적이 더 빨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점수 안 나오는 분들도 들으셔도 된다는 거죠. 점수가 못 미치는 분들도 이 7-8월 과정 쑥 들어와가지고요. 이 부족한 부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메꿀 수 있도록 강의가 진행이 돼요. 총복습도 되지, 실전 연습도 되지. 그게 모두 다 이루어지는 과정이 7-8월 과정이다. 지금 시작하는 분들 대상으로 몇 가지 궁금증 저희가 한번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업 공부가 가능한 수강생이 지금 시점에 시작을 한다면 동차가 좋을까, 1차가 좋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차! 처음이야, 전업이야. 1차. 유머쌤? 1차. 최성희쌤? 저는 기본적으로 동차. 40대까지 동차. 50대 이후로는 1차만 하십시오. 왜 1차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실은 1차 더하기 중개사법. 1차는 일단 안전거로로 가야 되니까 하고 2차과목 중에서 중개사법 골라가지고 일단 같이 가보다가 아니다 싶으면 1차만. 민계중? 민계중 하다가 근데 중개사법 했는데 너무 나는 괜찮아 이거. 점수도 잘 나와. 그럼 이제 나머지 2차를 함께 도전해보는. 자,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방에 격파할 우리 김백중 도사님 모셔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아주 잘하는 사람 아니면 올해 합격 못해요. 최종 합격 인정? 최종 합격자 중에 같은 재수생이라도 앞에서 끝까지 하다가 떨어진 재수생들은 합격률이 굉장히 높은데 2년 차에 앞에서 1차만 공부해서 1차만 붙었다가 그 다음 해에 2차만 공부한 사람들의 합격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1차를 4개월 만에 합격하면 2차도 한 6개월 하면 합격하겠지 해가지고 공부 늦게 공부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생각이 확 바뀐 게 2개월이 남았다 하더라도 동차해라. 어차피 합격은 최종 가야 된다. 그러면 2개월 동안 6과목 하면 얼마나 죽겠어요. 똥줄 타면서 힘들겠지. 근데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이면 2개월에도 운 좋으면 합격하는 거고 어차피 2년 차에 붙을 거니까 그 사람들은 2년 가면 무조건 붙는다. 근데 1차만 하다가 2차로 넘어온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하다. 2년 차에서. 그래서 3년으로 훅 넘어가는 사람을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무조건 동차해라. 2차만 네. 이번에 합격률 40%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40%의 합격률이 처음부터 1차, 2차 같이 한 사람들은 합격률이 한 80% 돼요. 그 사람 빼버리면 2차만 했던 사람의 합격률은 40%보다 훨씬 더 떨어진다. 옛날하고 저는 좀 다르다고 봐요. 내가 아까 1차만 하라고 한 거 네. 그거 좀 수정해도 될까? 아, 괜찮습니다. 마지막까지 막 동차라 그러잖아요. 막 끝까지 하다가 한 보름 남기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이 알아서 1차만 하게 돼 있어. 그러면 그 한 보름 정도만 1차 열심히 확 집중해서 해도 1차 붙을 사람들은 또 붙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1차 붙음과 동시에 2차도 마지막까지 해본 사람이잖아. 그 사람들은 쉽게 붙을 거예요. 2년 차에. 근데 지금부터 아예 1차만 하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만만하게 볼 거다.
4개월도 합격 가능하다. 합격한다 생각하고 공부해라. 그래야 치고 올라간다. 2차는 연습삼아 해야지 이건 치고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동차였는데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9월부터는 1차를 하되 중개사법을 가져가라. 그러다가 갑자기 1차가 탁 치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때 2차 욕심이 나거든요. 중개사법은 9월 때까지도 저는 놓지 말고 한번 가봐라. 근데 백종쌤 이건 어때? 공부 시간이 3시간 이하야. 무조건 동차라 그랬잖아요. 하루에 30분 공부할 수 있어. 그래도 동차야. 그래도. 하루에 3분 할 수 있어. 무조건 동차라. 아, 오케이 알았어. 저런 지조면 인정합니다. 돌격 앞으로! 지금 6월 중순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학원에 나가서 수업을 듣는 게 가능할까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완전히 초보인데 새로 시작했다 그러면은 학원 오면은 정말 힘들어요.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학원에 나와서 좋은 시기는 9월달, 10월달은 학원에 나오는 게 좋아요. 막 시험을 치고 하는 그런 과정이니까. 7, 8월달이나 이때부터 학원 처음인데 학원 나와가지고 막 여러 개가 짬뽕이 돼가지고 막 그런 것보다는 아예 지금부터 시작하면 인강으로 딱 시작해가지고 3, 4월 강의를 인강으로 쫙 흡수하고 바로 그냥 9, 10월 나와가지고 모의고사 시험 치고 정리하면서 예,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오히려 학원은 인강으로 공부 쭉 하던 분들이 성적이 잘 안 나온다 그러면 7, 8월 달부터는 학원으로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나와서 공부하시면 성적이 확 오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인강으로 시작하고 그쵸? 두 달만. 아, 그다음에 인강 듣고 있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온다. 대려 그러면 학원으로. 그러면은 인강에서는 더 이상 인강으로 하면 똑같을 거니까 학원 나와서 들으라. 굉장히 집중력이 높은 게 또 그 윤모쌤이 첫 열구 수업하거든 7월 달. 이거 대단히 집중력이 높아져. 2개냐 3개냐가 문제. 우리 그 공부하시는 분들 힘내실 수 있게 최쌤부터 마지막으로 응원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7, 8월 되면 이런 말 많이 하죠. 2차 포기하고 1차만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지금까지 끌려왔으니까 두 달부터 참고 가보세요. 그러면 9월, 10월 됐을 때 여러분들 벌써 내가 합격권에 있었네? 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따라오시면 여러분은 무조건 합격입니다. 그래야 우리 합격자 모여서 청량하다. 네,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매년 경험하고 보는 거거든요. 7, 8월 과정 거치고 나서 이제 그 성적이요. 급격하게 탄탄하게 올라요. 그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7, 8월 과정 또 이런저런 개인적인 계획 세우고 이제 복잡한 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쑥 들어와가지고 7, 8월 과정 더 버텨내면은 그만큼 큰 보람이 있다. 힘내세요. 남은 기간은 4개월이고 지난 시간은 8개월이지만 실제로 공부는 2배, 3배 더 많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시기가 바로 7월부터예요. 힘내시고 점수가 안 나오더라도 지금부터 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믿으시고 화이팅! 화이팅! 시키는 대로 뒤에 잘 따라온 사람들 잠부상 하나 없이 미션 클리어! 어, 클리어.